자, 여고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조상현 기자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죠. 한경현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니, 위원님. 무슨 일입니까?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입술이. 이게 왜 이런 거예요? 제가 3일 전에. 예. 네. 좀, 늦은 귀가를 했죠. 네. 그래서. 약주 한잔 하시고? 예. 네. 강아지가 너무 날 반기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뽀뽀를 하려는데 확 물어버리더라고. 아, 술 냄새 나니까 울죠. 강아지도. 아니, 강아지가 얼마나 의리가 있는 동물인데. 에? 아, 저 화가 났는데. 에. 얘가 지금 3살도 안 됐거든. 에. 어떡하면 좋아. 또 잘 때는 내 옆에서 쭈그리고 자요. 또 나 등을 기대서. 에, 얘가 뭘 알겠어요. 아, 참 별일이다. 별일이야. 어쨌든 이 강아지의 큰 그림 덕에 또 위원님께서 지금 사흘째 이 금주 중이시라고. 네. 또 하십니다. 이 아, 내 건강 때문에 하는데. 일부러 그랬나 봐. 봐봐, 망고님도 얘기하셨어요. 술 마시고 강아지한테 뽀뽀하지 마세요. 강아지도 술 냄새 싫어한대잖아요. 왜냐 아셨어요? 몰랐지. 몰랐죠. 근데 당연한 건데 사실 생각해 보면. 하여튼 뭐 이런 일이 또 있으셨다는 거 진짜 별일이야 제가. 아, 나 뭐 이렇게. 뭐 상처나고 꼬매고. 네. 이런 건 상관없어요. 네. 근데 이제 내가 미팅이 많으니까. 아, 하긴 또 그렇다. 아, 창피해서 그렇지. 아, 그러게. 건강 챙겨주는 호도 강아지래요. 네. 이런 얘기까지 또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은퇴하고 이게 처음이라. 이렇게 또 길게 이 금주를 하신 지가 또 오래라고 하시는데. 아, 또 큰 그림이 아니었나. 그렇죠. 생각 좀 해봅니다. 네. 네. 자, 어쨌든 어저께 또 이제 국감 얘기를 또 해주시는 분들 계십니다. 국감 출석해서 허구현 총재가 FA 뒷돈 거래 뭐 이제 수사권도 또 없고 조사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조항이 계약서와 만약에 그 실제 계약 내용 간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뭐 페널티를 물리는 이 조항은 사실 2019년인가요? 이게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예전에 있었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하기도 어렵고 또 이제 처벌하기도 근거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또 일단 허균 총재가 국감에 출석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또 나눈 것 같더라고요. 뭐 근거도 찾기가 힘들겠죠. 아, 그렇죠. 뭐 네. 둘이서 알아서 하는 걸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만 아, 제가 봤을 때 그런 건 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만들기도 쉽지 않았을 거고. 네. 네, 그리고 성적이라는 게 빤히 보이잖아요. 네네네. 이 선수에게 구단 안에서도 사실 이 선수 이만큼 많이 줘? 돈을 돌려받을 거 생각하고 이렇게 많이 줘? 이런 거 눈에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없었을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어제 뭐 이런 FA 뒷돈 거래 요거뿐만 아니라 허구현 총재가 국감에 출석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또 소신 발언들을 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제가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봤던 건 뭐냐면 뭐 스트라이크 볼 판정, 뭐 자동 요 다중 판정 요거야 뭐 이제 저희가 예전에도 얘기를 해드렸던 말씀이고 그 스포츠 토토 관련해 가지고 지금 사실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이 통로라고 해야 될까요? 창구는 사실 이제 뭐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나라에서 이제 하는 그 사업인데 이게 너무 이제 제약도 많고 또 이제 이용자가 활용하기에 굉장히 또 불편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사설 도박을 활성화시키는 그 뭐 계기를 좀 준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제도권 안에서 뭘 하든 네. 사설은 생겨요. 아, 하긴 뭐 그건 그렇죠. 금액이 네. 금액 때문에 그 사람들 금액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좀 더 편하게 빨리 큰 돈 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설은 자기네끼리 마음대로 뭐 조항을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진짜 그 예전에 나왔던 뭐 초구의 볼 스트라이크 아 맞아요. 네. 세밀하게 많이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못 막아요. 아, 하긴 또 그것도 그렇다. 네. 민초사랑님 말씀처럼 뭘 하든 사설은 생긴다. 요게 또 정답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거 그동안 사실 스포츠계에서 야구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좀 이렇게 생각하셨었던 이 분들이 많았었던 것 같은데 이거 뭐 국감장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는 또 허구현 총재가 좀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좀 신선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태형 감독이 예비 FA 안치홍 전준우 필요하다 라고 이제 취임식을 통해서 밝혔는데요. 첫 번째 목표는 포스트 시즌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우승이다. 우승까지도 이제 목표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당연하게도 이제 뭐 감독 취임하면 취임 선물이라는 게 또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네.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 그 안치홍 전준우 선수는 원래 있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원래 있는 선수는 원래 잡는 거예요. 잡아줘야지만 이게 또 기본적인 네, 전력을 네, 기본적인 전력이 되는 건데 선물이라면 없는 선수를 잡아보는 게 선물이죠. 외부의 수혈이죠. 그렇죠? 당연하죠. 네. 그리고 또
뭔가 그 수혈이 왔을 때 네. 팀 전체를 바꿀 수 있을 만한 큰 선물이 와야지 그만저만한 선수가 온다고 선물을 되지는 않죠. 아 그렇죠. 그 감독을 바꾸고 단장을 바꿨을 때는 좀 더 좋은 성적, 우승을 위해서 바꿨을 테면 우승이 될 만한 팀을 꾸려주는 것도 맞아요. 예, 구단에서 할 일인데 그 구단 선물 그렇게 해주겠죠. 뭐. 네. 그렇습니다. 취임 선물로 내부 FA 잔류는 무조건이고 플러스 알파까지 가야 될 텐데 또 롯데 팬이 망고님께서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제 현장에 취임식 현장에 올해 FA 둘, 내년 FA 둘 이렇게 또 참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또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잔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전준우 선수 같은 경우는 말을 굉장히 또 이제 조심스럽게 하더라고요. 이제 FA를 앞두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롯데 소속이기 때문에 이 취임식 자리에 나왔다. 그런데 뭐 잔류 가능성 뭐 이런 것도 이제 기자들이 진짜 질문할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계약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또 이제 발언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또 신중한 자세를 좀 보여주더라고요. 뭐 전준우 선수가 잘하고 있는 거죠. 지금 뭐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니고요. 그리고 일단은 아직 FA가 돼서 협상을 했을 때 네네. 그때 구단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게 그 미리 벌써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내년 FA, 올해 FA 그 원래 있던 선수들은 원래 그냥 잡아놓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어쨌든 외부 FA 영입이 또 있을지 또 김태환 감독이라는 명장을 또 영입을 했으면 거기에 또 뒤따르는 영입도 필요하다라는 말씀 또 이제 안경윤 위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지금 뭐 투갓세와 투샷 압권이었음 뭐 유니콘님 얘기를 하셨는데 이 구승민 선수랑 사실 이제 김태환 감독이랑 예전에 좀 악연이 있지 않습니까? 저 투수 같은 녀석이 막 해가지고 이게 좀 이렇게 다툼이 있었는데 이렇게 또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게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모르는 것 같아요. 이래서 아, 경기장 안에서 감정 격해지면 무슨 네. 말을 못해요. 그게 네. 잠깐 그때뿐이죠. 그 지나고 나면 다 그 풀어지는 거고 네. 뭐 그거 뭐 이제는 뭐 투갓스라고 생각 안 하시겠죠? 얘기를 하셨는데 아, 우리 뭐 초등학교 다닐 때 싸우고 그 다음날 또 같이 밥 먹고 또 장난치고 다 하잖아요 다. 네. 아,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투갓스를 투수 같은 내 새끼 이렇게도 바꿔서 부르기도 하시던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내년에 롯데자이언츠 어떤 전력을 또 구성하게 될지 저희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오프닝에서 이런저런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질문 있으시면은 저희가 또 Q&A 시간 또 사회 소통 시간 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첫 번째 주제부터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BO가 APBC죠.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에 출전할 야구대표팀 26명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로써 한국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이어서 일본 도쿄에서 다시 한번 또 이제 아시아 정상에 오르고자 하는 도전에 나서게 됐습니다. APBC 출전 자격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한국과 일본, 대만, 호주 4개국 프로야구 젊은 선수들이 출전하는 대회고요. 24세 이하 또는 프로구단 입단 3년차 이내 선수라고 합니다. 29세 이하 3명이 또 와일드카드로 출전할 수 있는데 뭐 출전 자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안게임과 우리나라가 또 이 세운 조항과 똑같이 흘러가는 상황인데요. 뭐 엔트리 같은 경우에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만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선수는 역시 주목되는 선수죠. 이유리 선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초 아시안게임 최종 엔트리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대표팀 소집 전날 전격 제외된 바가 있었죠. 교체 이후 물집을 부상 사유로 지목하면서 제외했고 이미 다 나은 상태였다라고 이제 주장한 이의리와 기아구단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만 이제 명단이 발표됐기 때문에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이의리 선수 입장이라면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또 속상하고 이랬을 것 같은데 시즌 어쨌든 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의리 선수가 그 아시안 게임 그 선발될 당시에는 좀 불안했잖아요. 그치, 전 경기에서도 네. 네.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뭐 뽑는 감독 입장에서는 사실 아시안 게임하고 지금 대회 이름 뭐지? APBC 네. 대회하고 성격이 다르잖아요. 아시안게임 되게 부담되는 대회고 APBC 대회는 부담 없어요. 그렇죠. 일단 그러니까 뭐 국제전 경험을 쌓는 네. 정도. 네. 그렇죠. 선수들을 이렇게 키우는 단계에서 대회이기 때문에 감독 입장에서는 불안해서 못 데리고 갔지만 이의리 선수를 여기서 좀 더 경험 쌓아주고 키우고 해서 뭐 다음 대회는 어떻게 좀 좋은 뭐 이미지로 나가지 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겠죠. 근데 감독이라면은 그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뭐 분명히 이리 선수를 좋아하고 이리 선수나 또 이리 선수 팬들은 네. 이번에 갔으면 군대도 면제되고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네. 그런 마음을 갖긴 하겠죠. 또 그렇게 또 된 선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뽑을 당시에 그 불안감이라는 거는 배제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의리 선수가
이 전날에 이제 류정일 감독이 직접 이 경기장에 찾아가서 이리 선수 상태를 좀 봤잖아요. 이제 던지는 모습 좀 봤을 때, 이거는 뭐 국가대표에서 안 되겠다. 근데 그 당시에도 이제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것이, 당시에 부진했던 선수가 이율이 혼자만은 또 아니었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아 팬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좀 부당함을 얘기를 하셨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뭐 이율이 선수가 너무 잘해줬죠. 엔트리 탈락 후 4경기 모두 5이닝 이상 소화를 하면서 평균 자책점 1.57 호투를 펼쳤습니다. 유중일 감독의 설명과는 정반대 결과가 나왔고 또 이제 네. 선수 본인이 원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곽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담증세 때문에 한 경기도 등판하지 못하면서 아 이율이 빠지고 곽빈 갔는데 곽빈은 뭐 이제 등판 한 번도 못 하고 이제 군면제 받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괜히 이제 팬 여러분들 사이에 또 이제 다툼도 일어나는 그런 이제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이 됐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결과를 놓고 보면은 아 곽빈은 왜 갔고 이율이 선수는 왜 안 됐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글쎄요 뭐 뽑는 사람들도 뭐 힘들겠죠. 뭐 그리고 또 이율이 선수 본인이 가장 네. 힘들 거예요. 그런데 좀 지나고 났잖아요. 네네.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은 뭐 군대 가면서 또 거기에서 또 자기 관리 잘하면은 오히려 더 좋은 몸으로 나오는 선수가 많잖아요. 예, 그렇게 좀 좋게 생각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렇죠. 아니, 네. 그리고, 물론, 진짜 속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 명단이 제외될 때, 언론을 통해서 혹은 이제 공식 이제 발표를 통해서 이유리를 제외하기로 했다라는 이제 것만 통보를 한 셈이었잖아요. 이제 이유리 선수 본인에게나 혹은 이제 기아 구단에게나 따로 이제 뭐 언질이라든지 아니면 또 양해를 구하는 이런 움직임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아쉬움을 표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또 이제 다시 한번 대표팀에 이 승선시키면서 이거 뭐 염치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양심이 있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뭐 이해는 가긴 합니다. 근데 원래 이런 거 뽑을 때 있잖아요. 그 뽑는 위원들 그리고 감독. 이 사람들이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결과가 안 좋았을 때는 그 사람들이 아하. 책임지지만 네. 결과가 좋았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지는 않아요. 이건 이제 그 고의 권한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 선수도 있고 이 선수도 있고 그렇게 보면은 또 갈 만한 선수 더 많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뭐 큰 비리가 없다면은 네. 거기에 대해서는 그 권리고 이 사람들의 권리를 또 존중해 줘야 되는 거는 맞아요. 이리 선수를 한 개인으로 봤을 때 너무나 안타깝죠. 네. 불합리하고. 근데 이게 이제 맡겨놓고 뽑으라고 이렇게 그 위원회를 만들었으면은 거기 따르는 것도 사실은 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토이님께서도 본인은 뽑히고 싶다고 하는데 주변이나 언론들이 더 난리다. 그리고 김지형님께서도 본인은 부르면 가겠다고 또 인터뷰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APBC라는 대회가 뭐 메달이 뭐 걸려 있는 것도 아니고 메달이 뭐 크게 뭐 중요한 그런 대회라고는 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면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걸려 있는 그런 대회는 아니지만. 국제전 경험을 쌓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이효리 선수는 앞으로 이제 국내 야구 뭐 앞으로 뭐 향후 10년 그 이상을 이끌어 나가야 될 대들보 같은 선수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계속해서 앞으로 뽑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에는 프로토콜에서 이제 군면제가 달린 그런 대회에만 또 출전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뭐 네. 그런 것도 또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뭐 사실 뭐 BTS도 갔는데 아. 어쩔 수 없잖아요. 네네네.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이효리 선수가 누가 보더라도 나는 뽑아야 될 만큼의 그런 안정감을 주면은 오히려 이리 선수한테 더 플러스가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FA도 한번 하고 그러면서 더 큰 선수 되면 되죠. 예. 근데 뭐 맞습니다. 이렇게밖에 위로를 못 하겠어요. 아, 그러게요. 무조건 감정적으로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속은 상해도 대승적으로 생각해야지 뭐 이거 하나 흔들리고 빈정상한 티 내봤자 또 좋을 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효리 선수가 굉장히 저는 성숙한 선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때 당시에 엔트리 탈락하고 나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좀 어필을 하는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카메라에 대고 이제 손가락 이렇게 좀 보여준다라든지 아니면 진짜 실력으로 호투를 통해서 나 안 뽑은 맞아요. 거에 대해서 좀 이제 아쉬워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국가대표 또 다시 한번 승선하게 됐으니까 제 컨디션을 보여. 떨어졌을 때 내가 제일 쿨했어. 아, 네. 옛날에 또 WBC 1회 때 네. 김희식 감독 우리 같은 팀이잖아요. 네네네. 떨어졌는데 김희식 감독이 복도에 지나가면서. 네. 넌 발 들여서 안 돼요. 그래서 네. 내가 알죠 감독님. 아 위원님 뭐라 말씀도 안 하셨는데.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오늘 지나가면서 나한테 그래 야구장 복도에서. 네. 아, 넌 발 들여서 안 돼. 알죠 감독님. 아 사실 그게 맞긴 맞았어요. 그때
김정국 감독이 갔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아. 나보다 김정국 감독이 훨씬 낫지. 뭐 발도 빠르고 네. 수비도 또 잘하시고. 네.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어, FA 보상 일수라든지 이제 국가대표에 승선했을 때 또 따르는 부가적인 또 가치들도 있을 것이고 어, 어쨌든 국가대표 이 태극마크를 달고 이제 국제대회에 나간다라는 것도 또 선수 본인은 의미를 또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이유리 선수 정말 대단한 선수라고 또 생각을 하고요. 어, 이유리도 분명 올림픽의 실패를 통해 배운 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번 기회를 또 줘보고 이후에도 사실 국제 대회들이 여러 번 남아 있잖아요. 또 올림픽이 다시 한번 또 이제 어 올림픽의 야구가 다시 돌아온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다음 아시안 게임에도 이유리 선수가 나이가 또 젊기 때문에 또 기회가 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유리 선수 본인의 명예를 만들 수 있는 대회는 아직 많아요. 그리고 또 국제 대회가 아니라 국내에서 그리고 잘 던져서 해외 진출하면 되잖아요. 네, 저는 그걸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문동주 선수에 대한 얘기들도 지금 채팅창에서 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문동주 같은 경우에는 한화에글스가 이닝 제한을 위해서 어, 시즌 도중에 또 이제 셧다운 그러니까 이제 이닝 제한을 걸었잖아요. 이제 130 이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아시안 게임 차출돼가지고 던진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리고 거기서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APBC까지 데려가서 던지게 하는 것은 어린 선수에게 너무 좀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뭐 원태인 선수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어 정우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세 대회 연속으로 이제 이 차출이 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WBC, 아시안 게임, APBC까지. 이거 너무 좀 어 선수가 피곤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도 좀 있네요. 그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성적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저기 비중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가서 또 대만한테 지고 일본한테 지면 아이고 또 프로야구 위기다 어쩌다 이런 소리 나오니까 네네. 어떻게 해서든 그래도 젊은 선수들 안에서 베스트 뽑아야 되거든요. 네. 저는 진짜 그 맞아요. 또 아시안 게임도 갔다 왔는데 이것까지 가는 건 좀 무리가 있긴 해요. 그래서 좀 폭넓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네. 일본이 잘하는 거는 그 베스트 대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되는 대회만 베스트를 내보내고 그렇지 않은 대회에서는 폭넓게 관리를 하잖아요. 네. 니틀야구만 대회만 하더라도 한 현에서만 나오지 전국적으로 나오지 않고 막 그러거든요. 우리가 맨날 이겼는데 아 일본한테 이겼다 이러는데 알고 보면은 무슨 현 대표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전에도. 네네. 그러니까 우리도 좀 더 폭넓게 좀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선수 나가보고 저 선수 나가보고 그러다가 선수들이 이제 기량도 향상되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상황도 있고. 네. 근데 정말 내가 감독이라도 이런 대회가 생겨서 감독 나가면 그래도 성적을 내고 싶어 내고 싶을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새로운 선수들 또 새 얼굴들에게 기회를 주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하네요. 망군이 뭐 이닝 제한 걸어놓은 게 대표팀 차출로 인해 도로 아미타불이 되어버리는 듯하다 이런 얘기 하셨고 이제 이닝 관리를 또 이제 이 문동주 선수를 차출하지 않기에는 금메달 따고 병역 면제 혜택까지 받았는데 그 다음 대회에 차출이 안 되는 것은 모양새가 조금 이상할 것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얘기들도 좀 들려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냥 면제받고 이제 뭐 이닝 관리 때문에 선수 빼주면 이거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던데 아 좀 길게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더 먼 미래를 좀 생각을 해가지고 문동주 선수도 이번 대회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제 나와야 될 선수인데 좀 아니 그건 근데 그렇잖아요. 문동주 선수 뽑아달라 그랬나 뭐? 아 뭐 그렇죠. 네, 뽑아줬으니까 네. 나가서 열심히 했고 그랬는데 뭐 거기 대해서 또 나가라는 거는 그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아, 뽑아달라고 막 부탁을 해서 뽑힌 것도 아니고 뽑았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봉사를 한 거고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메달을 받아서 면제를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 의무적으로 나갈 필요는 없거든요. 자유명을 위해서도 그렇죠. 뭐 등록일수 얘기도 많이 해주시는데 어, 한화가 아껴 쓴 동주다 이런 얘기하셨고 면제 받고 나서 여기서 빠지면 모양새가 좀 안 좋긴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어, 대회 내에서도 좀 이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이 재외 선수 아시안 게임에 출전했던 24명 중에 17명이 이번 대회 엔트리에 포함이 됐는데 재외 선수 중에는 뭐 고우석 선수, 박세웅, 나균안 뭐 이제 어, 와일드카드 선수 이제 네. 빠지고요. 박성환, 최원준, 김지찬, 장현석 선수까지 또 이렇게 또 빠지게 됐습니다. 굳이 이런 대회에 와일드카드를 써야 되나? 아 그렇죠. 네. 어차피 진짜 그 어린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고 또 폭넓게 선수들을 만들어 간다는 과정이 있다면은. 와 아시안 게임도 아니고, 그렇죠. 올림픽도 아니고, 그렇죠. 굳이 뭐 와일드 카드까지나 만들어서 와일드 카드 만들 거면 그냥 또 어린 선수들 세 명 더 넣겠다. 아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거. 이거 APBC라는 대회의 취지를 조금 더 고민하는 엔트리 선발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 뭐
우리가 축구를 네. 따라갈 필요도 있어요. 피파가 얼마나 잘해서 그 시스템을 잘 만들었기 때문에 네. 활성화가 엄청나게 잘 되거든요. 그렇죠. 따라갈 필요는 있는데 이거는 안 따라가면 되거든요. 쓸데없는 건 따라가. 아, 그렇게 말입니다. 어쨌든 일단 APBC 대회는 한국 시리즈 끝나고 나서 이제 열리게 됩니다. 뭐 물론 뭐 국제 대회니만큼 선수들 나가서 경험도 쌓고 그리고 웬만하면 성적도 좀 좋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지금 엔트리 선발된 선수들 또 건강 뭐 시즌 끝날 때까지 또 잘 추스려가지고 또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네요. 자, 그리고 저희가 댓글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팀 내 필승조나 핵심 선발 자원이면 혹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쓰는 놈만 쓴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런 얘기 국가대표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좀 나가고 싶은 선수도 있고 나가서 뭔가 해외 야구도 보고 싶은 선수도 있을 거고 맞아요. 네. 네. 거기에서 또 기량 향상이 되는 선수들이 있을 건데 아, 좀 아쉽네. 아, 이 선수들 시즌 내내 하고 아시안 게임 나가고 네. 또 끝나고 또 나가고. 이게 WBC까지도 나간 선수 예. 있잖아요, 그죠? 네. 이현방님 또 2,000원 감사합니다. 위에 또 슈퍼챗 올려주셨는데 제가 또 읽지를 못했었네요. 생각 있으면 이율이랑 아겜 뜨고 온 투수들은 뽑으면 안 되지 않나요? 선수 생각 좀 했으면 좋겠네요.라는 얘기해주셨는데 예, 체력적으로 혹은 예.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해주시는 것 같고 불편함을 밟고 가다님 또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오님 롯데 김태형 감독님과 선수 생활 같이 하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 내년 롯데가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기대감도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입술 빨리 회복하시길 해주셨습니다. 오래 걸려요 입술은. 아, 예. 그렇죠. 어쩔 수 없네요. 마무리라면. 이거 흉터 안 질려면 또 이제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안 돼 뭐 흉터 좀 치면 어때? 내가 네. 뭐 어디 가서 부기영화를 누르겠다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뭐 내년에 롯데 일단 구단에서 있는 선수들 잘 잡아놓고 외부에서 정말 특별한 스페셜리스트가 하나 와야 되지 않겠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이건 외부 전력 보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성적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또 해주신 것 같고 김태형 감독님과 뭐 에피소드 있으세요? 방송 시간 괜찮지 않을 텐데? 괜찮아요. 지금 22분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때 둘 다 시간 못 들 때 뭐 여러 가지 했죠. 뭘 여러 가지 하셨는데요? 뭘 하셨는데요? 뭐 간식도 많이 먹고. 네. 해설도 하고. 네. 아, 이게 선수로 나갈 때보다 이렇게 또 벤치에서 경기 지켜보고 이럴 때 또 의리가 동독해지지 않습니까? 동병상련? 네. 그리고 경기 나갈 때는 포스트는 대부분 감독 옆쪽에 앉거든요. 네. 얘기도 할 거 있고. 그리고 야수는 다 감독에서 멀어지죠. 보통 감독 옆에 앉는 선수 외국 선수밖에 없어요. 감독은 멀어지지. 그쵸. 그래서 이제 얼굴 볼 기회가 없는데 경기 안 나갈 때는 이제 멀찌감치 있죠. 예전에 이제 그 의자가 더 밖에 있으니까. 네. 되게 편한 자세로 앉아서 경기를 관람하듯이. 네. 네. 어차피 오늘 안 나가니까. 네. 네. 제3자 입장에서 네. 냉철하게 판단하고 했죠. 아, 김태훈 감독님 선수 때부터 간식 좋아하셨네. 또 김선우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하여튼 그럴 때가 좀 있으셨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야구 국제대회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야구하는 나라가 몇 나라 한다고 뭐 서지훈님께서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야구의 국제대회 이게 세계화가 조금 지금 진행 중이기는 합니다. 뭐 지금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이제 야구가 점점 퍼져나가고 있고 뭐 유럽에서는 유럽 내에서 야구 선수권대회 뭐 이런 것도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경쟁력이 올라가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사실 저는 이번에 WBC 때 호주가 우리나라 잡고 아니면 또 이제 이변들이 좀 많이 일어났잖아요. 이제 이번 아시안 게임만 하더라도 중국이 어쨌든 일본 한 경기 잡고 이랬었던 거 보면은 그래도 좀 전력 다른 나라에서도 향상이 일어났다라는 거기 때문에 조금 좋게 볼 여지도 있지 않나 싶긴 한데요.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서 뭐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야구라는 스포츠가 제약이 많아요. 너무 많더라고요. 일단 그 국내 이제 초등학교를 보더라도 네. 축구장은 다 있지만 야구장은 없고 그렇죠. 축구는 매일 하지만 야구는 또 다칠까봐 못하는 경우도 있고 축구에 비해서 이건 뭐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네. 제가 이제 모두 예체능을 하면서 축구인도 만나고 축구 관련된 분들 많이 만나는데 뭐 축구단은 돈 들어갈 게 없대요. 선수들 연봉 빼고는. 아하. 야구는 선수 연봉만큼 부수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이게 너무 좀 비용적인 차원 그리고 경기장 특수성 때문에 네. 쉽지는 않은데 이게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그 야구가 이제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좀 쉽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조금씩 그
뭐야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뭐 아시아나 여기 쪽을 소규모 대회가 조금씩 많아진다. 교류전도 생기고 그렇죠? 많아진다면은 조금 더 활성화 빨리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아하님 유럽에서 그 피지컬로 야구한다면 나중에는 우리 명함도 못 내밀 듯 하셨는데 뭐 이번 WBC 지난 WBC 때도 체코 대표팀이랑 또 우리나라랑 같은 조에서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보니까 뭐 장타력적인 측면 그리고 호주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나라가 또 이제 무릎을 꿇었던 호주 대표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또 선수들 피지컬 체격 조건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아 이거 이렇게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은 뭐 저만 한 생각은 또 아니라는 생각. 아, 저는 있어요. 조금 다른 생각이. 아, 그래요? 네. 일본을 하잖아요. 일본? 일본은 네. 더 커지잖아요, 그죠? 예, 네. 커지고 하잖아요. 네. 오늘도 그렇게 하면 돼요. 아니, 우리나라도 덩치 많이 커졌어요. 그리고 네. 옛날에 비해서는. 그리고 제가 이번에 태백에서 네. 야구 대제전을 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부모님들하고 선수들하고 감독들 많이 만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왜 야구 나무 배트를 써서 저렇게 선수들 기량을 떨어뜨린지 모르겠어요. 아 그런 부분은 계속 얘기 나오는데 나무 배트로 돌아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직도 이게 변화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꾸준히 얘기가 나오는 건데 알미늄 배트를 다시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근데 아 이거 좀 잘 변화가 없는 것 같기는 하네요. 네. 뉴욕맘님 또 $20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원님 건의 좀 해주세요. 투수들 너무 힘들어요. 다녀온 투수들 성적도 1년 내내 안 좋았어요. 팬들은 팀 순위가 더 중요합니다. 기아 이의리 선수 뽑은 거 넌센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안돼 저는 건의할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니고 안 먹혀요 지금. 그거는 뭐 둘째 치더라도. 네. 아 팬 여러분들이야 뭐 팀 순위가 중요하시겠지만 네. 그래도 이제 국가대표 국제대회 나갈 때는 어쨌든 그 팀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들 데려가서 나라를 대표해서 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저기 저거 세이버 매트릭스 좋아하잖아요. 네. 그 숫자대로 가면 되잖아요. 그럼 아무 말도 없을 거 아니야. 아, 그 줄 그렇죠? 세워서 스텝 네. 같은 걸로. 아, 그래서 뭐 줄 세워서 1번부터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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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부터 10번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고 나가면 되지. 그러면 아무도 말 안 할 거 아니야. 성적이 좋든 말든. 아, 그러게. 돌비수님, 국제대회 나가서 떨어지면 국제 경쟁력 없다고 다른 나라랑 경기수 늘리라고 해놓고 이런데 왜 하냐고 하면 대체 어디 가서 국가 경쟁력을 올립니까? 이런 의견도 내주셨고, 김영준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대표 팀 나갔다가 아시안 게임 갔다 와서도 전후가 다르다는 얘기도 좀 유니콘님께서 해주시네요. 이게 네. 해외 다른 선수들 접해보는 게 그래도 선수들 달라요. 도움 많이 그래서 된다. 일본이 메이저리그 많이 가고 국제 경쟁력이 있는 게 뭐냐면은 이거 되게 오래된 얘기인데 시즌 끝나면은 그 뭐 일본의 명문 구단이라고 할 수 있는 요미루리나 네. 일본 국가 대표나 교류전 하거든요. 아. 메이저리그 가고 네네. 그런 게 되게 도움이 돼요. 우리나라도 꾸준히 뭐 그런 거 했으면 좋겠고 또 네. 허구현 총재가 이런 걸 한번 추진해 본다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실제로 또 이어지기까지 또 여러 가지 좀 허들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돈이에요 돈. 돈이죠. 데리고 오려면 돈이 필요하죠. 초청을 해가지고 네. 경기를 하려면 네. 사실 초청료라든지 네. 이런 것들 뭐 체류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거 하려면 이제 그 구단 그 뭐라 그러죠? 구단 대표단 있잖아요. 네. 대표 아니면 단장. 약간 좀 그 여기서 차출을 좀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그 과반수가 아니라 100% 합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쉽지 않겠다. 그럼요. 네. 아무것도 100% 잘 안 나와요. 그렇죠. 한 사람이라도 빠지는 건 뭐 쉬우니까. 아 그 기가 막히죠. 아 쉽지 않네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까지 한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긴 했습니다만 준플레이오프 3차전 벼랑 끝 SSG와 플레이오프가 눈앞에 둔 NC의 맞대결 이제 3차전 오늘 좀 열리게 되는데요. NC는 아직 팔에 불편함이 있는 페디 선수 대신에 테너 선수가 출격하게 됩니다. 반면 SSG는 왼손 연건 오원석 선수를 노려서 반격을 내세워서 반격을 노리고 있는데요. 테너는 시즌 11경기 동안 5승 2패 2.92의 평균 자책점 그리고 SSG전에서는 한 경기 1승 3.38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뭐 표면적인 성적으로 봤을 때는 준수해 보입니다만 와일드카드 경기에서는 좀 부진했어요. 4이닝 동안 1피 홈런을 포함해 7피안타 5실점 때문에 NC는 오늘도 타선이 터져줘야만 할 것 같다라는 분석을 저희가 내놓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 테너 선수의 등판 뭐 지난 등판뿐만 아니라 올 시즌 내내 이 대체 선수로 들어와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글쎄요. 완선발이거든요. 예. 네. 그 일단은 지금 포스트 시즌이고요. 네. 그리고 약간의 휴식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한 경기 던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SSG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분위기가. 맞아요. 예, 좀 말려들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이거는 질문과 조금 동떨어진 얘기긴 하지만 네네. 이게 전체적인 스케줄을 보면은 먼저 올라갔던 팀. 이 팀들은 되게 여유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 이제 와일드카드전, 준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 이게 한 시리즈만 딱 모아놓고 보면은 어느 정도
한 경기 하고 들어온 팀하고 그 어설프게 쉰 팀하고 이 차이가 되게 커요. 아. 이게 지금 SSG는 어설프게 쉬고 나오고 그쵸. 예. 지금 그 NC는 경기를 딱 그 한 2, 3일 쉬고 경기하고 지금 컨디션이 지금 올라왔을 때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와일드카드 예. 결정전을 치르고 올라온 거죠. 예. 이게 이제 어설프게 쉬면은 아무것도 없고 전력이 올라가거나 투수들이 회복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그냥 괜히 경기 각막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다. 연습 경기 하기도 애매하고. 그렇죠. 지금 뭐 얼마 몇 쉬었으니까 며칠 예. 몇 쉬었으니까 이게 경기 간만 살짝 떨어지고 그렇다고 쉬었다고 확실하게 체력적으로 올라온 것도 아니고 네. 굉장히 애매한 거거든요. 시리즈 하나씩 하나씩 떨어뜨려도 보면은 굉장히 좀 그 준 플레이오프가 가장 애매한 팀들끼리 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정말 극적인 반전 없으면은 저는 이 두 경기 두 팀의 경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에 KT가 되게 후달려요. 아. 패디 안 쓰고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안 쓰고 올라와서 1차전에 만약에 네. 낼 수 있는 상태다라고 네. 했을 때는 거기가 제일 지금 후달리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게, 지금 2패했기 때문에 뭔가 극적인 반전 없으면 SSG도 지금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자, 처음 시작할 때하고 다르게 2패하고 난 다음에 한 번만 지면 떨어지는데 지금 세 경기 안에서 한 번 진다고 이상할 건 없거든요.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2패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KT가 더 지금 불안하죠. 패디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플레이오프도 기다리는 팀은 네. 그렇게 뭔가 편안한 휴식 그리고 준비 힘들어요. 한국 시리즈만큼 달라요. 한국 시리즈는 오래 쉬잖아요. 오래 쉬었고 미니 캠프가 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공이 달라져요. 투수들이. 아, 네. 선수도 야수들도 움직임이 달라지고. 근데 다만 이제 1, 2차전 안에 경기력 회복만 된다면은 한국 시리즈 올라가 있는 팀이 훨씬 유리하죠.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은 애매하기 때문에 경기력만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네. 확실히 SSG 경기를 봤을 때는 특히 이제 타자 같은 경우에는 네. 한유섬 선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컨디션이 조금 좋지는 못해 보였습니다. MHJ님 말씀처럼 최정 선수의 부진도 너무 뼈아프죠. 그게 작년 코리안 시리즈 올해 준 플레이오프 SSG의 가장 달라진 점이라고 봅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SSG가 올라가려면 패패 승승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3연승을 여기서 달려야지만 이제 다음 시리즈로 진출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인데 이게 사실은 산술적으로나 아니면 이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력적으로 봤을 때도 참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렇기 위해서는 SSG 일단 첫 경기 이 오원석 선수가 좀 1승을 따내줘야 되는 그런 절실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또 스타가 탄생을 하잖아요. 예전에 우리 두산하고 이제 SK하고 한국 시리즈를 할 때 김광현 선수가 거기서 리오스를 딱 그죠. 아주 기가 막히게 긁었죠. 기가 막혔어. 기억이 납니다. 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아, 나 그때 손가락 부러져서 경기한 날 나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아, 그때가 진짜 그 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가 아 날짜가 아마 10월 26일이었나? 이래가지고 신문 1면에 11.6 쿠데타 이러면서 김광현 선수 이러고 있는 그 장면이 딱 1면에 든 거예요. 아니 홍성은 선수가 들어올 때마다 병살 다치고 들어오더라고요. 뭐 왜 그래? 했더니 아우 그 전하고 공이 다르네. 아, 야 그렇습니다. 그만큼 스타 탄생하기에 가장 좋은 순간은 이제 난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 지금 이제 오원석 선수 어깨가 굉장히 내가 그랬거든요. 네. 그랬잖아요. 이게 2007년 한국 시리즈에서 그때 그 공이 달랐다니까. 오래 쉬고 네. 네, 있는 선수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위원님만 해주신 게 아니고 예전에 안치홍 위원님께서도 예전 삼성 왕조 시절 때 정규 시즌 막판에 한번 만나봤을 때는 그래도 삼성 불펜 투수들 공 그래도 공략할 만했는데 푹 쉬고 나서 한국 시리즈에서 만나니까 못 건드리시겠대요. 네. 여기는 이제 짱짱하니까. 미니 캠프라고 거기 이제 최상대로 올라온 거고 우리는 포시즌을 통해서 체력이 떨어지고. 타자들도 네. 배트가 여기 있다가 여기까지 잘 안 나와. 아~ 힘들어요. 힘들어서. 네. 더군다나 저쪽은 베스트가 나오는데. 그런 차이가 좀 크죠. 아, 그렇습니다. 이 오원석 선수 참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올해 28경기 등판에서 8승 10패 5.23의 평균 자책점. NC전에서는 4경기 동안 2승 2패 4.98을 기록을 했는데요. 올 시즌 뭐 물론 부진했습니다만 지난해 코리안 시리즈 3차전에 선발 등판에서 5.2이닝 1실점 가을 야구수 호투를 펼친 바 있습니다. 반전은 있어요. 뭐 앞에 뭐 내로나 선수들이 나가서 졌고
지금 2패고. 그렇죠. 뭐 여기서 뭐 잃을 게 없죠. 예, 잃을 게 없죠. 오 선수가 못 던져서 진다고 해서 이 시리즈가 오석 선수 때문에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오히려 반전이 있기 때문에 저는 SSG가 그 이런 부분에서 좀 반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 타선, 뭐 선발 투수들의 매치업도 매치업이지만 타선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NC는 포스트 시즌을 거치면서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죠. 지난 23일은 7-3 그리고 대승을 거둔 2차전에서는 손아섭 선수, 박건우, 고참 타자들마저도 또 살아나면서 물꼬를 텄고요. 하위 타선에서 김영준 선수의 홈런까지 터지면서 뒷심 강한 야구를 또 보여줬습니다. 2차전에서 이제 사실 2차전에서도 타선이 터져주면서 NC가 손쉽게 2승을 거두게 됐는데 반면에 SSG는 원투펀치 엘리아스와 김광현을 내세우고도 모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경기 초반 득점 찬스에서 적시타 터지지 않으면서 어려운 경기를 했고 팀 타율 지금 가을 야구 들어서 2할 3푼 1리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공격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어느 선수가 좀 살아나야 될지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다 살아나야 되죠. 다 전체적으로. 예, 예. 네. 그래야지 지금 3연승을 할 수가 있죠. 한두 선수 살아나서 3연승 못해요. 그렇잖아요. 지금 뭐 오늘 연패를 끊는 그러니까 시즌처럼 연패를 끊는 개념이 아니라 네. 이거는 업셋을 해야 되는 그런 그쵸. 개념이잖아요. 아예 시리즈. 예, 그래서 다 같이 살아나야 돼요.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쉽지 않은 상황이 됐죠. 아 그렇습니다. 네. 예. 대부분 이럴 땐 뭐 홈런 타자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럴 땐 태블 세트하고 오히려 예, 오히려 좀 이런 선수들이 살아나야 돼요. 아. 그래 주자도 깔리고 뭔가 이렇게 압박도 들어오고 그래야지 중심 타자들에서 뭔가 하나 나오지 중심 타자 하나 뻥 치고 잠잠하고 그러면 이것도 뭐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예. 얘기. 아 그래 그러니까 테이블 세터들이 많이 나가서 배터리를 흔들어 주고 이러면서 기회를 만들고 이제 불러드리고 이래야지만 이제 선수전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쨌든 저희가 승패 예측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준플레이오프 3차전 SSG 대 NC 오원석 선수와 테너 선수 맞대결인데요. 안경현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 승패 예측 굉장히 또 적중률이 높으신 편입니다. 그래서 안반 꿀, 뭐 안치용 의원님은 반대로 가면 꿀이지만 안경현 의원님은 보통 이제 적중하시는 케이스가 많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어느 팀의 또 승리를 예측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타격감이라는 게 금방 안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만회할 좀 시간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또 SSG가 이렇게 세밀하게 지금 경기를 하는 스타일도 아니다 보니까 살아나기 힘들 것 같아요. 아, 3대 0으로 네, 끝날 수도 있을 NC가 것 같아요. NC가 이제 다음 네. 시리즈에 진출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만약에 이 SSG가 오늘 경기 잡을 수 있는 시나리오라면 뭐 어떤 점이 좀 있을까요? 테너 선수를 좀 공략, 1시간에 공략하는 것밖엔 답이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도 댓글에 좀 보이기는 하거든요. 다음 시리즈 생각하면 안 되죠. 아, 일단 오늘부터. 네. 그러니까 올라가서 깨지는 한이 있어도 네. 여기 몰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뭐 그렇게 하겠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감독이 주자 나가면 뭐 작전도 걸고 많이 움직이고 최대한 그 NC의 그 조급함을 네. 이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원래 앞서고 있고 한 경기만 이기면 올라갈 때 이때가 제일 조급하거든요. 아하. 조바심도 나요. 그렇죠. 예,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을 좀 잘 공략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어딘가 모르게 NC는 지금 이번에 3연승을 하고 여유 있는 날짜를 만들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네. 좀 약간 조금이라도 휴식을 하고 그럼요. 네, 다음 시리즈를. 예, 다음 시리즈 위해서 한 3-4일에 더 시간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면 또 KT가 더 압박이 되고. 네. 이런 시간을 벌기 위해서 오늘 또 NC도 몰빵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100% 몰빵을 못할 거거든. 아 다음 시리즈를 또 생각하고. 아니면 다음 경기. 다음 경기. 예. 아 4차전을 또 생각을 하고. 네, SSG는 내일은 없지만. 그렇죠. NC는 내일 모레까지는 있어요. 네, 일단은. 그래서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문제가 변수가 될 수는 있어요. SSG는 오늘부터의 경기 완전 몰빵 경기 해야죠. 폐랑생님 말씀하셨는데 뭐 투수 운영 같은 측면에 있어서도 오원석 선수 흔들리면 바로 교체하고 네. 또 모든 투수를 다 때려받고 이렇게 뭐 내일이 없는 야구를 해야지만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는 혹사는 이럴 때만 가능한 거예요. 아, 하죠. 그렇죠. 이런 네. 가을 야구 때마저 살짝 그렇게 안 하면 사실 뭐 언제 선수들 또 던지겠습니까? 네. 네. 그런 부분은 선수들도 원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사실 가을 야구에서의 또 호투가 아닐까 생각 좀 해봅니다. 옛날에 몰빵 못해서
그래서 우승 놓친 팀도 있잖아요. 아, 어느 팀? 두산. 아하. 삼성 1패. 삼성 1패에서 아, 기억나네요. 김진욱 감독님 시절에. 몰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어. 네. 아, 기억이 납니다. 네. 아, 그러네. 이게 잡을 수 있을 때 확실하게 잡는 것도 역시 가을야구에서 단기전에서는 그렇죠. 중요하다는 얘기. 일단 경기 초반에 앞서야지 몰빵을 하죠. 네네네. 근데 그걸 찬스를 못 잡았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삼성 1패에서 4승 3패로 또 이제 이 우승을 내줬었던 아픈 기억이 또 있기는 하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이 승부 예측까지 승패 예측까지 한번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 커뮤니티 올라가는 투표도 한번 또 많이들 참여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처음 오늘 네. 그거 안 봐요? 뭐요? 좋아요? 아, 오늘 한번 볼까요? 아, 위원님께서 되게 관심 많으시네요. 아, 오늘 왜 네. 그러냐면은 네. 오늘 만 원짜리도 있었고 아 그러네 20달러짜리도 있었고 그렇죠 오늘 되게 후원이 많았었죠 그죠 네 오늘 1,400분 끝까지 또 시청해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따로 아까 언급도 안 해드리고 또 이제 눌러달라고 얘기도 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50개 넘었습니다 300개까지 저희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아직 안 눌러주면 돈 많이 벌었어 예 아니 뭘 많이 벌어요 아니 평소에 비해서는 직원은 엄청 버는 거예요. 완전히 대박 난다니. 아, 뭐 대박이에요.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뭐가 대박이에요. 여러분들, 예, 여유 있으신 분들께서는 또 후원도 해주시고. 오늘 3만 원 넘었잖아요. 네, 그건 그렇죠. 진짜, 네. 오, 기가 막힌 날이죠. 아, 위원님 차비도 안 나오잖아요. 네? 야, 전철 타면 뭐. 전철 타신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어우, 좋아요 수 금방 또 올라갑니다. 300분 넘는 분들께서 320개 좋아요 눌러주셨으니까요. 아유,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또 내일 안치용 의원입니다. 내일 이제 목요일이죠. 안치용 의원님과 또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오늘 이만 또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